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피를 어떻게 해요? 뿜어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피를 촥 뿜어내야 충분한 압력으로 피를 뿜어내야만 피가 뇌로도 올라가고 촥 발가락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혈압이 낮아도 문제예요. 그렇죠? 혈압이 낮으면 충분한 피가 몸을 순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 피가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에다가 배달을 하기 때문에 피가 도달을 해야만 됩니다. 배달이 되는 곳이 이제 세포인데 그 세포와 접해 있는 혈관이 바로 무슨 혈관? 네? 모세혈관.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세포들이 수없이 많은데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세포들에게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이제 모세혈관. 예. 그래서 사실 이 모세혈관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소위 우리가 실핏줄이라고도 부릅니다. 저 실핏줄. 아주 작은 핏줄이지만 이것이 아주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상 건강한 사람들의 몸 안에 피가 약 5000cc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아주 가늘기는 하지만은 이게 수와 그 모세혈관의 가지 수와 퍼져 있는 것을 다 치면 압도적인 80%의 피, 그러니까 5000cc 중에 4000cc는 모세혈관에 모세혈관이 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모세혈관보다 큰 혈관들은 무슨 의미만 있어요? 네, 통로, 피가 통과하는 통로로서의 의미만 있지 큰 혈관들은 실제로 세포들과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구석구석으로 모세혈관들이 파고들어서 각 세포마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이 모세혈관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큰 혈관입니다. 그렇죠? 큰 혈관을 보면 이 벽이 모세혈관은 한 꺼풀밖에 안 돼요, 벽이. 그런데 모세혈관은 꺼풀이 몇 개예요? 층이 세 층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혈관 내막층, 그 다음에 중막층. 중막층은 근육층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필요하다면 확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수축도 가능합니다. 근육층이 그 중간층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혈관 외막층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요거 무슨 혈관이에요, 요거? 아, 요게 모세혈관. 네, 보세요. 요게, 모세혈관.
모세 혈관이 와가지고 이 혈관 외막에도 산소가 필요하니까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관 중막에도 예. 그러니까 혈관 자체의 건강도 모세혈관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 이 모세혈관이 막혔다 하면 혈관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자꾸 세포들이 죽어. 그러면 그 혈관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혈관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건 혈관이 막혔을 때고. 이 혈관이, 이 중요한 혈관이, 이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벽이, 모세혈관 벽 자체가 약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 혈관 벽에 영양 공급이 잘안 돼. 그럼 그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 그렇죠. 그 벽이 강하지 못하죠. 그 벽이 약해지겠죠. 그 혈관 벽이 약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벽이 약해. 근데 이 모세혈관이 안 막히고, 이 산소와 영양소 공급 혈관이 잘 된다면 이 혈관은 아주 강한 혈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 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터질 수가 있어. 그렇죠. 약하면 터져요. 왜? 심장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피가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맞는 대답을 하셨는데,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 그냥 퍽 터져버리는 게 아니죠.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 예? 부풀어오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고무 풍선이 있는데, 고무 풍선도 잘못 만들어진 고무 풍선은 약한 부분이 있어. 그렇죠. 그럼 그약꽉 누르면 약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볼록하고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혈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그냥 쉽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혈관인데, 이거 모세혈관은 아닙니다. 이제 저런 혈관인데, 이제 여기 혈관 벽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이제 모세혈관들이 와 있어요. 여기도 모세혈관들이 와 있는데 여기 모세혈관이 여기하고 막혔다. 그러면 혈관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해지면 피가 여기서 압력에서 통과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터질 수 있어, 그렇죠?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 부풀러 올라, 이렇게. 약하니까. 이렇게 부풀러 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풀러 오른 것을 동맥류라고 부릅니다. 동맥류. 지금 동맥류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동맥류가 있으면 그 동맥류를 그냥 가만 놔두고 또 혈압이 계속 언제 터질까? 혈압이 올라갈 때 터진다.
혈압이 낮을 땐 안 터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 혈압이 올라가면 이 동맥류가 팍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피가 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동맥류라는 것이 생기는 원인이 이겁니다. 옛날에는 뇌동맥류가 선천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원래는 뇌동맥이 건강했는데 뭐가 맥혀서? 이 모세혈관들이 맥혀서. 그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맥힐까요? 모세혈관은 맥히려면 아주 쉽게 맥힙니다. 왜 그래요? 너무너무나 직경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직경이 얼마나 가느냐 하면 적혈구 한 개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직경입니다. 그렇죠? 이래요. 자, 이게 모세혈관, 이거 이게 뭐예요? 적혈구예요. 그래서 적혈구 이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 그런데 이 적혈구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서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붙어버려요. 붙어버렸어. 그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clumped RBC. RBC란 것은 적혈구란 말이고, clumped란 말은 서로 응어리가 졌다 이 말입니다. 덩어리가. 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게? 끈적거려지면 이렇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렇게 돼요. 그럼 피가 어떤 경우에 끈적거릴까? 에? 삼겹살 맞아요. 네.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대답을 하세요. 삼겹. 제가 뿅 가겠어요. 자, 네. 한국 사람들 요새 삼겹살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삼겹살 같은 거는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에 그렇게 기름기가 그렇게 왕창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여러분의 지금 피를 뽑아서 보면 이렇게 되죠. 피가 맑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음식에 기름기를 조금밖에 안 써요. 옛날에 좀 엄할 땐 기름기를 하나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좀 너무 심했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기름기는 아주 적당하게 조금만 씁니다. 근데 이거를 기름을 너무 많이 썼다거나 많이 튀겼다거나 삼겹살이나 갈비를 뜯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 곳곳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히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 그렇죠? 막히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경우는 먹기는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는 경우.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돼서 모세혈관 곳곳에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몸 곳곳에 뭐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상한 증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육의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증세가 생기게? 이상한, 여러분들의 그 이상한 표현을 하는 증세가 있습니다. 뭐예요? 뻑적지근하다. 뭐, 무슨, 결린다거나, 뻑적지근하다거나, 또는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하다 그래요. 또 다른 말 없어요? 많이 쓰는 말들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뭐, 담 들었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말인데, 이런 거 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죠. 왜? 뭐에 문제가 있는 건데? 모세혈관이 막힌 건데, 모세혈관 막힌 거는 엑스레이 안만 찍어도 안 나와요. 아, 그게 어떻게 나와? 그래서 뭐, 박사님, 뭐, 의사 선생님, 여기가 이상합니다. 뻑적지근하고, 뭐, 어쩌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뭐, 다 정상이야. 그러나 정상은 아니야. 왜? 모세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두세 시간 혹은 그 다음날 되면 뭐예요? 또 뚫려요. 이제 점점 기름기가 없어지면, 이제 피가 맑아지면서 뚫려요. 그래서 이 고지방 식사, 자꾸 삼겹살 먹고 튀긴 음식 많이 먹고 이러는 사람들은 수시로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그래 놓고 뭐 잠을 잘못 자서 그렇다 뭐 이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단 거 많이 먹는 사람들, 기름기 많이 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예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뭐 많이 받는 사람. 그러면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됐을 때. 모세혈관이 우리 몸의 피의 80%, 4000cc를 품을 수 있는데 이게 곳곳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모세혈관이 품을 수 있는 피의 양이 네, 적어집니다. 네, 4000cc를 품어야 그 혈압이 정상 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cc를 모세혈관이 품는다면 실제로 피가 통과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큰 혈관에서 사실은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거든. 모세혈관에서는 혈압을 측정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큰 혈관, 그래서 이 심장에서 혈관이 나와가지고 팔로 가잖아. 그렇죠? 그 여기서 압력을 측정하잖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자 모세혈관에서 4000cc를 책임지는데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2000cc밖에 책임을 못 진다면 그 2000cc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큰 혈관으로 가. 그러니까 큰 혈관이 꽉 차요 안 차요? 꽉 차. 그래서 혈압이 쫙 올라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고지방 식사,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 사실 사람들이 강원도 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러 온 건지 삼겹살 구워 먹으러 온 건지 모르겠어. 예. 그저 좋은 산에 왔다 그러면 뭐 나 펴놓고 막 굽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놓고 뭐예요? 거기다가 또, 예, 이제, 한국에서는 술을 이슬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슬을 땡기니까 그 술이란 것이요, 당보다 더 나쁜 거야. 당을 많이 먹어도 당이 이제 기름기로 빨리 변합니다. 그 술도 기름기로 확 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름기에다가 술에다가 막 이렇게 먹으니까 모세혈관이 다 막힌 거야. 그래놓고 먹을 때는 기분 좋다 그랬다가 먹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먹고 나서 한 두세 시간 후는 고기야. 왜 골치가 아파요? 뇌가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띵한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참 웃기지도 않아요. 뭘 모르고 그죠?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저도 참 옛날에 술을 좋아했는데, 자 지금 가만 돌이켜 생각하면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 탁 먹고. 아, 술을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무슨 소리를 내요? 카 소리 나잖아. 그 카 소리를 왜 내게? 카 그래요. 왜 카 하게? 좋아서 내는 게 아니다. 괴로워서 내. 왜? 그 알코올 도수가 세면 그게 목구멍에 넘어갈 때 목구멍을 너무 많이 자극해서 좀 약간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술을. 그러니까 그걸 가 해가지고 그 목구멍에 붙은 술을 뭐예요? 가 하고 이제 좀 없애야 돼. 가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안주를 먹어서 그 안주와 함께 목구멍에 묻어 있는 알코올 기를 어떻게 그래야 목구멍이 편해지고 그래서 카 해놓고 안주 탁 집어 먹고 하고서 좋다 좋긴 뭐가 좋아 네 그거는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자 라고 약속한 거예요. 실제로는 고통. 그래서 위장에도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기름기가 모세혈관에 마해서 뻑적지근하고 골치도 띵하게 아프고 이러면서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정직해져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겹살, 뭐 그런 튀긴 음식, 기름기를 많은 음식 먹으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혀서 결국은 4000cc를 다 포용할 수 있던 모세혈관이 3000cc밖에 못한다. 그럼 나머지 1000cc는 뭐예요? 큰 혈관으로 가요. 밀려가요. 그러면 큰 혈관에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침에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건강식하고 또 산책하고 하면서 심호흡하시면서 칙칙 뭐요? 푹푹 하면서 모세혈관을 온몸에 발달시키고 혈압은 저절로 어떻게 당연히 내려가게 되지. 이제 이거를 안 하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혈압약을 먹으면은 이 혈압약을 먹으면 몸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혈압은 떨어졌는데 몸 컨디션은 나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높은 이유는 그렇게 혈압이 높아야만 모든 세포의 산소 공급이 뭐예요? 되도록 돼 있다고. 왜? 고지방 식사에다가 기름기 있는 식사를 많이 하니까 결국 또 동맥들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동맥이 어떻게 해요?
자꾸 경화되고 굳어지고 자꾸 좁아지니까 그렇게 될수록 자 혈관은 모세혈관은 맥히죠. 동맥은 서서히 경화가 돼가지고 이게 충분히 확장을 안 해줄지 그러면서 동맥의 직경은 좁아지지 그러면 결국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세게 뿜을 수밖에 없지. 그래야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높은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자, 약 먹으시오. 자, 병원에서 걱정하는 건 뭐예요? 뭘 걱정하냐?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동맥류가 생겨가지고 동맥류가 터질까 봐. 그렇죠? 그러면 혈압을 낮추자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주 단편적인 얘기다. 이래 가지고는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으라고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원인은 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 혈압약을 충분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딱 올랐다 하면 오른 거를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벌써 뒷골이 땡기면서 혈압이 올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하다가도 가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또 뭐 할 수 없이 또 어쩌다가 또 할 수 없이 또 한 잔 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내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 수 있고 그럴 때는 혈압약을 뭐예요? 일시적으로 보고 줘야 돼. 그래서 그러나 뉴스타트 생활을 안정되게 잘하면 혈압약은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정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모세혈관이 충분히 내 몸에서 발달해가지고 네, 모세혈관망이 잘 충분히 구축돼 있을 때는 혈압이 아주 안정화돼 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동맥의 경화가 온 경우 이렇게 보시면 혈관이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지 혈관을 옆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혈관 외막, 중막, 내막. 그래서 혈관 안에 뭐예요? 각종 백혈구들과 빨간 것들 뭐예요? 요게 적혈구. 그런데 이게 삼겹살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운동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혈관 벽에 이런 누른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돼요. 쌓였다가 그러면서 이게 점점 콜레스테롤이 쌓인 게 두꺼워지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좁아져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화산 터지듯이 여기가 쩍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쩍 갈라지면 이 안에 있던 끈적끈적한 트롬부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피떡 또는 혈전이라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끈적끈적해요. 그래가지고 혈관을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버려요? 막아버려요. 그럼 혈관이 여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혈관이 꽉 막히면 그 막힌 부위 다음번에는 그 이후에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장 근육이라면 그 심장 근육이 죽어요. 그런 현상을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 됐을 때 하고 쓰러집니다, 사람들. 그러면 병원에 탁 가서 빨리 이 혈전, 이 피떡을 놓기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예. 그걸 맞으면 저 혈전이 녹아버려요. 근데 그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안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쌓인 이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라 그랬습니까? 자, 운동 부족에 술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렇죠? 네.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생긴 건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그럼요. 뉴스타트 하면 없어져요. 네. 네. 자, 그럼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없어질까? 또 그것도 알아야지. 그렇죠? 네. 네? 뉴스타트 하면 어떻게 없어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이 우리 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참 이 창조주께서 창조주가 다 우리가 암 걸릴 것도 뭐예요? 예상했고 동맥경화 걸릴 것도 뭐예요? 예상을 다 하고 우리를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암 걸릴 것도 예상했으니까 우리 몸 안에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면역세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면역세포 안에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전자. 무슨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 네. 자, B형 간염, C형 간염 걸릴 것도 다 예상하고 창조됐습니다. 왜? 우리 T세포 안에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어떤 수많은 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조주는 이미 뭐요?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겠죠. 그게 전지전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를 또 예비해 놨겠습니까? 유전자에다가. 네? 이 콜레스테롤을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없애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 놨을까 안 해 놨을까? 해 놨습니다. 해 놨어요. 자, 어떻게 해 놨냐면 여러분의 간 세포 속에 간 세포 속에 이 HDL이라는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딱 입력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탁 켜지면 어떻게 되게? 이 HDL이 간 세포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요. 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동맥 경화된 부분 있죠? 거기 가서 쌓인 콜레스테롤을 살살 녹여요. 박수. 네. 근데 이런 사실은 의학이 발달한 최근에 와서야 알려지기 시작.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안 낳는다 그런 거야, 의사들이. 그 이제 이 HDL이 발견되고 나서는, 아, 동맥경화도 자연치유가 뭐예요? 되도록 돼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자연치유가 뭐예요? 되도록 돼 있어요. 자, 모든 질병은 자연치유가 되도록 돼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네.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거니까. 모든 질병은 자연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은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자연치유라는 말을 무슨 버섯 국물 먹고 뭐 낫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란 말이야. 유전자의 문제는 뭐 때문에 초래된 거요? 다 가르쳐 주고 지금 묻는데. 유전자의 문제는 결국은 첫째, 생명이 뭐요? 오다가 생기가 뭐요? 막힌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또 뭐요? 내가 기본 여건을 충분히 구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은 뉴 스타트밖에 없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동맥경화 환자들은 뭐가 생산이 안 돼서 동맥경화가 된 거요? 이 HDL이 생산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동맥경화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점점 HDL 생산이 떨어집니다. 네.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HDL 생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 HDL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점점 뭐예요? 꺼져가는 거야. 왜? 생명이 스트레스로 생기가 자꾸 막히고 내 내면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부적으로는 기본 여건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여도 이거를 없애지 뭐요 못하니까 자꾸 쌓이기만 하니까 동맥경화는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HDL이 생산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걸렸다면 이 HDL을 다시 뭐예요? 활발하게 생산하도록 하면 동맥경화는 낫는 거야. 마치 암의 경우처럼 T세포 속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잘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다면 그거를 다시 잘 생산시키면
암이 낫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같은 원리야.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질병은 생명과 기본 여건만 다시 구비해 주면 자연 치유가 되도록 되어 뭐예요? 있다. 그래서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HDL이라는 이 물질만큼 여러분의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또 이미 쌓인 콜레스테롤도 녹여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약은 없어. 다시 말해서 항암제로서 가장 우수한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요? T세포, 내 몸 속에 있는 T세포가 생산해내는 자연 항암제가 최고야. 이런 부작용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거는 창조주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지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제약회사를 차려가지고 만들어낸 항암제는 전부 뭐예요? 예, 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HDL이 다시 뉴스타트라면 이 HDL 수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동맥은 자꾸 서서히 동맥이 뚫리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뉴스타트는 안 하면서 요즘은 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콜레스테롤 제거약을 자꾸 먹고 있어요. 참 사람들 참. 그러면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면 한 방에 뭐요? 한 방에 만병 통치라. 그런 여러분이 확신을 확실히 가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요게 이제 심장이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예? 요거 뭐예요, 요거? 혈관이에요. 요거 뭐 하는 혈관이게? 자, 이 혈관들은 어디서부터 뻗어나온 가지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뻗어나온 가지입니다. 그 이 혈관을 무슨 혈관이라고 부르게? 이 혈관. 이거. 그 제일 큰 혈관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대동맥. 그래서 이제 대동맥에서 자, 이제 우리 목으로 가서 뇌로 가는 혈관이 뻗어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동맥이라고 해요. 경동맥.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 팔로 가는 거고, 이쪽은 뭐요? 오른쪽 팔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세 갈래가 탁 나눠지고, 그런데 이 대동맥에서 가장 먼저 가지를 쳐 나오는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관상. 이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왕관할 때 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왜 이거를 왕관 모양의 혈관이라고 해서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이 혈관은 이렇게 심장을 쫙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관상동맥이 심장에 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은 여기서 뻗어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쳐서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끝나게, 안 끝나게?
안 끝납니다. 그럼 안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속으로 들어가요.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혈관으로 변하게? 모세혈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장, 자, 이게 관상동맥이고 관상동맥이를 뻗어가다가 이게 다 모세혈관. 그래서 심장 안에 심장 그 근육층 안에 모세혈관이 쫙 발달돼 있는 사람이 심장이 건강한 사람. 아시겠죠? 응.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며칠 됐으니까 지금 이 모세혈관이 심장에도 잘 발달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아주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그냥 엉성하게 드문드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 사람의 심장을 보면 정상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잘생긴 정상적인 심장인데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충분한 모세혈관이 없는 그런 심장. 그러면 모세혈관이 있는 사람의 심장과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르게 나타날까? 자,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차이가 납니다. 자,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은 뭐예요? 자, 내가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 다리 근육에 피를 산소 공급을 더 해야 되니까 심장이 더 빨리 세게 뛰어가지고 피를 다리로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빨리 뛰려면 심장 자체도 산소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모세혈관이 엉성하게 돼 있는 사람의 심장은 이게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가 뭐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게? 계단을 한참 올라가다 뻑적지근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뻑적지근해요? 삼겹살 먹고 나면 뻑적지근. 아이고, 답답해라. 또 어떤 때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다고 그래요. 속상할 때? 왜 속상할 때는 그럴까? 예. 네. 속이 상하더라도,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끄떡 없습니다. 이게 답답하지 않아요. 그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속이 상하면 어떻게 돼? 모세혈관도 수축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뭐예요? 차죠. 그래서, 시어머니들 중에 이제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맨날 손발이 찬 시어머니들은 맨날 뭐가 불평입니다.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네, 아시겠죠? 자, 그건 속으로 뭐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예. 며느리도 꼴보기 싫고, 하는 짓을 보니, 마음에 안 들고, 예. 그 속상하고, 긴장되고, 항상 걱정이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참 중요합니다. 걱정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으면 걱정을 맡겨버릴 데가 없어.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배우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내가 책임질 수가 뭐예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맡기도록 선택만 하면 된다고? 생명한테 맡겨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항상 와, 뭐라. 그래서 참 우리가 생명의 존재를 믿는다. 참 이거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장 안에도 모세혈관이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만 하면 다 이게 잘 나기로 돼 있는데,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자,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고, 여기에 노란 게 뭐예요, 여기? 콜레스테롤 쌓여서 지금 혈관이 좁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요즘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예, 바깥에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 관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였죠, 그렇죠? 쌓였으면 이 바깥에서 관을 집어넣어요. 관을 보면 여기 이제 요 파란 색깔이 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투명해서 여러분이 잘 안 보이지만은 아주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싹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은 뭐 하냐면, 바깥에서 물을 넣으면 그 물이 플라스틱 속으로 들어가서 쫙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바깥층은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뭐처럼 보여요? 망처럼 보이죠? 예. 네, 이게 금속 망입니다. 예. 네. 이런 거를 스탠트라 그래요. 그래서 다 비싸겠죠, 그렇죠? 이게 참 의학이 참 발달했어요. 이런 관을 만들고 여기 플라스틱 이거 해가지고 다 돈 벌고 있다고. 이 플라스틱 여기에 딱 기술적으로 붙이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비싼 금속 모르겠어요. 타이타늄, 뭐 이런 비싼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해가지고 주로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혈관을 노출해가지고 기똥찬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 기술 배우면 이거는 돈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소질 없어요. 우리는 이 생각의 소질이 있지. 근데 이게 발달한 사람이야. 그래서 열이 꼬고자. 우리는 별로예요. 이런 거 잘 하실 분 같죠, 저기 저 사람. 아주 발달해 있는, 조금 저 천재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뒤통수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해서 딱 해가지고, 여기 위치가 딱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플라스틱 풍선에다가 바깥에서 뭐예요? 물을 꽉 주입을. 주입을 하면, 이게 보이듯이, 어떻게 해요? 풍선이 확장을 하는 거죠. 풍선 확장.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확장되면, 이게 보세요. 이게 고속도로 왜, 언덕을 깎아가지고, 그렇죠? 돌 굴러내지 못하도록 가듯이, 그거, 이제, 이게, 그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만드는 거 비슷해.
그래가지고 스탠트 팍팍. 왜 이 스탠트를 쳐야 되냐 하면은, 철조망을 쳐야 되냐 하면은, 이게 좁아졌던 것이 이렇게 꽉 늘어나면, 안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찢어집니다. 왜? 직경이 조그맣게 이렇게 뚫어질 때 이걸 확 늘리니까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벽이 찢어져. 그 벽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져. 그러니까 참 기술도 좋죠.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빼고 이 관을 뭐요? 여기서 쫙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스탠트만 남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걸 턱 박아놓으면 하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것도 이게 그냥 이 금속이 노출되어 있으면 별로 좋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금속을 또 덮어준다고. 가발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수술은 딱 끝났다 하면 벌써 뭐예요? 와! 이거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는 의사한테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삼겹살 먹고 또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데 또 막혀. 그럼 또 뚫어. 하여튼 돈 벌게 돼 있어. 알겠죠? 근데 이거 이러다가 자꾸 가면 뭐는 모르는 거요? 생명은 몰라. 생명과 기본 요건, 우리 인생의 삶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기술적. 그렇게 되면 나라는 인간은 결국 뭐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계야, 기계. 고장나면 수리야. 우리는 그 기계가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받고 기본 여건만 구비해주면 모든 질병은 다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신념으로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